절기 추분이 지나니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찾은 듯합니다. 내일 밀양은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뚝 떨어졌다가 한낮에는 28도까지 훌쩍 오르겠는데요. 이처럼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환절기에 접어든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진주 15도, 거창은 12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28도, 거제 27도, 통영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 28도, 김해는 29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남해와 동해 먼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또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오후에 부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